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과 김세은입니다. 지금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과에서 주로 항암제 심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특기가 뭔지 얘기하라고요? 저는 바이오 생약 심사부에서 엉덩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분야에서 재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이라는 긴 제목을 가진 가이드라인이 18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해설서라든가 안내서 개념의 동등생물의약품의 설명서가 18년 10월에 제정되었고 올해 12월 말에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 및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로 그 제일 앞에 동반진단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반진단에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 특정 바이오 마커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주로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항암제들이 개발되는데 환자에 따라서 이 해당 바이오 마커가 발현됐는지 유무 또는 양에 따라서 그 약물이 효과가 있는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마커를 활용해서 특정한 해당 의약품이 효과가 있는 반응자를 선별을 한다던가 약물 반응을 예측하고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이용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해당 진단 방법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치료받는 레지맨이 달라지게 되고 또 예기치 않게 치료 안 받아도 되는데 그 해당 의약품을 투여받아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받게 되는 등 그 환자들한테 미치는 그 세이프티라든가 리스크 면에 있어서 큰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당 진단 시험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진단 검사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의약품의 허가 사항에 진단 검사에 대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법이 기재를 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동반 진단에 관련 사항은 그 허셉틴이 허가된 이후로 해당 진단 방법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양성, 음성이 바뀐다든가 이런 방법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동반 진단에 대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양쪽에서 그 코레이블 되어서 같이 관리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공식화된 것은 약 2010년도에 들어서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그 의료기기 쪽에서 먼저 15년 10월에 최동반 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의료기기들을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허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의약품에서는 관련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짝지어지지 않은 채로 동반진단 의료기기가 허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협력심사 협의체를 형성하여서 해당 두 개의 제품들 간에 각각의 그 짝지어지는 방안, 동시 허가되는 방안에 대한 협력 심사 방안을 마련을 하고 일종의 시범 사업 개념으로 그 키트루자주에 대해서 동시에 허가 일정을 조정하여서 동시에 허가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도 해당 동반 진단 기기에 대해서도 코레이블하는 그런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 내외부 전문가 협의체를 조직하여서 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 적용 대상은
특정 바이오 마커를 대상으로 동반 진단 의료기기를 환자 선별 등의 그 의약품의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의약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든 의약품 해당되는 의약품 어떤 바이오 마커를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해당 의약품의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에 이 동반 진단의 그 신뢰성을 확보가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해당 의약품이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 마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품목에 따라서 또는 적응증에 따라서 이 의약품이 어떤 식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규명을 하고 밝혔는가에 따라서 이 동반 진단의 적용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안전성 유효성 확보상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허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동반 진단으로 같이 관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기 개념에 보면은 동반 진단 의료기기가 있는데 특정 약물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성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진단일 경우에 예로서 해당 그 진단법을 사용해서 효과가 확인된 환자 집단을 선별해서 해당 환자에게만 해당 의약품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심각한 이상 반응의 위험성 어떤 그 바이오 마커와 그 이상 반응과의 관계가 잘 확립이 되어서 해당 환자들은 그 의약품의 투여로부터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상 반응이 나타난 환자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그 약물과 그 효과하고의 관계가 잘 확립이 되어서 해당 의약품의 그 레지멘을 설정을 할 때 용법 용량의 그 바이오 마커의 어떤 발현 양에 따라서 용법 용량을 최적화하거나 투여 중지를 결정할 때라든가 이러한 예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진단법이 필요할 경우에서는 해당 진단에 대해서는 어떤 의료기관의 랩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약품의 해당 용도에 대해서 임상적인 그 시료를 가지고서 잘 밸리데이션 되어서 확립되어 있고 항상 일정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최진단 기기로서 허가를 받고 그것을 이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이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진단 방법들은 우리가 의약품을 적용할 때 해당 적용 대상군을 설정하는 질병 진단 목적의 키트라든가 이런 것은 동반진단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환자 선별이라든가 의약품이 투여 중에 있어서 특정한 효과의 발현과 관련해서 투여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의약품과 동반 진단 의료기기 허가에 있어서 가장 큰 뭐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느 규제 기관이나 마찬가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동반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이렇게 짝지어져 있긴 하지만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각각의 규정과 체계 그리고 독립된 허가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별도의 규정과 그 절차를 따라서 허가되지만은 동시에 허가되어서 사용이 되어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허가될 수 있도록 규제 기간은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동시에 허가되는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시 허가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의약품이 해당 동반 진단의 개념을 가지고 허가될 때 또는 새로운 효능 효과가 추가가 될 때는 의약품과 동반 진단 의료기기가 동시 허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반 진단 의료기기를 동시 허가한다는 것이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 허가해서 동시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반 진단 의료기기가 없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의약품의 사용상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보다 도리어 베네핏이 더 많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반 진단 의료기기가 비록 완전히 완료되지 않고 허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만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 의약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항암제 등 이제 신속 심사 를 통해서 이상 자료를 통해서 허가하는 이런 의약품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반 진단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의약품들이 허가 사항에 반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이후에 이제 3상 시험 중에 많은 시료를 임상 시험을 통해서 진단 기기가 더 밸리데이션 되고 자료를 확보를 해서 허가 조건을 삭제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DX를 같이 허가를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허가돼서 동시 사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개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동반 진단의 개념이 도입돼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최종 사용을 확보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의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또 기허가 의약품들이 기존에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시기에 허가된 의약품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기허가 의약품 또는 기허가 의약품하고 동일한 의약품 또는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사한 개념으로 동일한 바이오 마커에 적용된 사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의약품들이 기존에 이미 필드에서 쓰이고 있는 방향에서 문제없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동반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 부분들을 허가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수준이 됩니다. 맞는 슬라이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허가 사항에 대한 기재 방법이 되겠습니다. 허가 사항에 동반 진단 기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1, 2, 3 각각의 경우에는 동반 진단으로서 의약품의 허가 사항에 해당 진단에 대한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특정 환자 집단에서만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효능 효과에다가 해당 의약품이 효능 효과가 있는 대상 환자 집단을 명확히 하고 용법 용량에 해당 의약품의 투여 전에 효과가 있는 대상 환자 집단을 선별 검사하는 것을 먼저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환자 집단에 대한 투여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용법 용량에 설정을 해야 되고요. 치료 효과 또는 이상 반응 모니터링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제 약간의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주의라든가 경고항에 넣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이상 반응 해당 집단에 있어서의 사용을 뭐 제외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주의나 경고항의 이런 부분들의 진단검사에 대한 것을 동반 일반적인 진단이 아니라 동반진단으로 이것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반진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에 동반진단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 해당 진단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반 진단 의료 기기하고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주로 개발사가 주관이 되어서 의약품과 동반 진단 의료 기기가 짝지어서 같이 개발이 되고 같이 허가가 필요해서 같이 허가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해당 필드에서 사용할 때는 하나의 의약품에 대해서 의료기기가 뭐 여러 개의 의료기기가 동등 의료기기로서 허가가 될 수가 있고 또 관련된 의약품들 또 하나의 의료기기가 여러 의약품들을 같이 짝지어서 동일한 마커 또는 다른 마커에 짝지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래는 이제 의약품에 있어서도 사용할 의료기기를 짝지어서 브랜드 네임을 명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허가 관리상의 필요에 있어서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기에서 관리하고 의약품에 있어서는 허가된 동반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로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약품에 있어서는 의료기기 제품명이나 허가 범위를 직접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향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해당 의약품의 저희가 허가 사항을 온라인 의약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이 허가된 의료기기가 해당 의약품의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의료기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링크시켜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허가사항의 기재 양식은 예를 들면은 특정한 유전자 양상을 가진 환자에만 효과가 있는 항암제가 개발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용법 용량에 있어서 투여 전 환자 선별 검사 항목을 선정하고 해당 유전자의 검사에 대해서는 동의약품의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최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됨이라고 명시하고 그 특정한 의료기기명을 직접 기입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이 의약품 그 개발된 의료기기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각 임상시험에서 뭐 2상에서 사용한 진단의료기기, 3상에서 사용한 진단의료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서 사용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암 환자의 단독요법일 경우에 용법 용량항에 제일 먼저 환자 선택항에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그 유전자 양성 진단검사는 이렇게 최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평가한다라고 하는 항목을 설정하도록 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반적 주의에다 각각의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어떤 회사라든가 브랜드 이름까지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의료기기에서는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허가사항 기재하는 것이 해당 그 의료기기 사용 목적항에 검사 대상 유전자, 질환명, 그 다음에 사용한 의약품까지를 그대로 다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코코리아의 허셉 테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서 허셉틴 투여를 위해 허투 양성 동반 환자 선별에 사용한다. 위암 환자한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 위암 환자의 임상 시료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해서 위암 여기 있네요. 유방암이고 각각에 대해서 암종별로 각각의 자료를 제출해서 허가사항을 추가하고 동일한 약의 다른 약물을 할 경우에는 또 그 해당 의약품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 18년 6월 기준으로 약 19종이 허가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뭐 허셉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개발되어 있던 그 오리지널 브랜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동등 의료기기가 많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 의료기기는 임상 시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분석법적인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동등한 감도에서 검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서 동등 의료기기를 허가한다고 합니다.
동반진단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해당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동시에 사용해서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있어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동시에 뭐 반드시 같은 날은 아니지만은 같은 동시에 허가를 염두에 두고 동시에 허가가 신청되고 허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개발 단계에서 의약품이 어떤 그 컨셉을 잡을 때부터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나갈 것인가라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코디벨롭먼트 개발 과정을 거쳐서 주로 하게 돼서 최종 3상 단계에서는 이것이 IVD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임상시료로 밸리데이션 될 수 있도록 이게 가능해야지만 허가를 동시 허가가 가능하니까 이 개발 단계에서 이 부분이 의약품 개발사와 의료기기 개발사가 같이 이제 코웍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의 개발사들의 여러 현황을 잘 반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요. 현재 그 식약처에서 이 동시 허가라는 절차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규정과 법 체계가 다르고 허가 심사 절차가 다르고 허가 심사 부서가 다르고 이런 것 면에 있어서 저게 뭐 사실 협력 심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약소한 부분이고 각자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시 개발이 되어서 동시에 허가가 신청이 되고 그래서 같이 허가 동시 허가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일정들을 같이 맞추고 공유하기 위한 이제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의료기기 의약품의 임상시험 신청 시에 저희들은 그 허가의 주가 되는 핵심 임상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3상 또는 2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핵심 임상 시에는 해당 의약품이 동반진단 의료기기로서 개발되고 향후에 허가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임상에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만약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 임상시험을 한다라는 프로토콜만 있을 때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승 인을 받도록 이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품목 허가 신청 시에도 동시 허가를 위해서 동시 신청이라는 같은 타임라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시 신청을 하고 각 부서 간에 허가 심사 진척도와 일정을 공유하면서 허가 시에는 해당 허가 사항의 그 코레이블링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을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 효과는 뭐 말씀드린다시피 향후에 있어서 변경이 의약품의 허가 사항에 동반 진단 의료기기의 사용 요건 식약처에서 허가된 임상적으로 밸리데이트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을 하라는 해당 요건이 기재될 예정이고요. 의약품과 IVCDX 동시 신청 및 협력 심사를 통한 동시 허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등생물의약품의 그 바이오시밀러 설명서는 저희가 바이오시밀러 사용 저변 확대 및 이해 증진 또 바이오시밀러 안전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의 차원에서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주로 EMA에 비슷한 그 바이오시밀러 설명 안내서가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개념을 우리나라의 규정과 허가 제도 내용에 맞게 일반 정보 개발 허가 과정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성 해소 부분 의사소통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용과 한자용 두 가지 버전으로 그것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가용은 주로 이제 상세한 의료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자용은 같은 정도의 정보이지만은 대체적으로 개념 위주로 간략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응답형의 구조를 띄고 그래픽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혹시 뭐 이렇게 업계에서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전문가나 환자한테 설명을 하실 때 해당 부분을 좀 활용을 하여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 텍스트 기반의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의 그 접근성의 한계라든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설명서를 기반으로 하여서 좀 더 그 3차 뭐 동영상이라든가 그래픽 또 뭐 프리젠테이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활용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전달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넘기고요.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이 12월 말 일자로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동등생물의약 이 질의응답집은 2009년 동등생물의약품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간될 때 같이 부록으로 발간이 되었고 2014년도에 한 번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사항은 그동안의 WHO나 EMA 등의 개정사항 등을 저희도 같이 이제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하고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개정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바이오 시밀러에 있어서 뭐 동일한 액상 제형일 때 그 오리지널 의약품의 액상 바이얼에 대해서 프리필드 시린지나 오토 인젝터 등의 그렇게 세부 사용 제형이 다른 애들의 개발이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가 개발 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해당 의약품의 시밀러의 관점에서 그 적합성을 확보하고 그 완제 의약품 대 완제 의약품으로서 이제 그 품질에서부터 임상까지의 그 동등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당분석 범위를 좀 개발사에 따라서 개발 과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많이 물어보셨는 것 같고요. 제조 방법 변경 시에 바이오 시밀러의 평가에 대해서 그 허가 시에 이제 그 오리지널 그 레퍼런스 프로덕트하고 엄격한 동등성 판정을 통해서 허가가 되었는데 허가 이후에 각각의 제조 방법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변경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바이오 시밀러가 더 이상 시밀러하지 않게 됐냐라는 우려를 이제 계속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규제 기관들이 어떤 협의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논의를 해봤지만은 허가 이후에 바이오 시밀러와 대조약은 각각의 각 규제 기관이 갖고 있는 그 허가 관리 체계에 따라서 변경 관리 체계에 따라서 별도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된 정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변경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변경이 되었다고 다시 대조약과의 어떤 뭐 다시 재검증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허가 시에 동등한 범위가 확보되면 그것이 그 제품 나름대로의 변경에 따른 변경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동등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재심사 대상 뭐 현재 재심사 대상 4년이고 RMP 대상으로 그 때문에 RMP 대상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요. 대조약에 없는 적응증 또는 뭐 투여 경로, 투여 제형 별도 제형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현재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제 개념이 제시되었고요. 다만 이제 허가 관리상의 이유로 동등 허가된 동등생물의약품의 어떤 변경 사항으로 이것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료 제출 의약품으로 허가가 되는 것이 우리 허가 관리 체계에서는 그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선용 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